잡고 있어요. 예. 자, 스나이 등지면서 공을 지켜내고 있고. 자, 돌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버텨냈습니다만 공을 뺏어내는 김승섭. 많은 선수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고 좁은 공간에서 주고받는 공 끌고 나오는 김민호. 그런 상황을 좀 더 가져가면서 동료를 살려줘야 되는데요. 자, 아스나이. 오른쪽 아스나이 들어왔어요. 골라인 결정까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공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자, 영업하면서 떨어진 공 아스나이 잡고 돌아서면서 김보섭 열었어요. 하지만 와. 오늘 안산의 첫 공격에 있어서 이제 김보섭 선수의 그 킬패스가 주요했었는데 그렇죠. 네.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김보섭. 자, 여기서 이제 외국인 공격수까지 만약에 부상해서 탈출해서 나온다? 공격력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스나이! 자, 아스나이 잘 연결해냈습니다. 돌아서면서 김보섭! 자, 아스나이 연결했습니다! 아스나이! 잡았어요! 자, 여기서! 야. 자, 주신 휘슬! 자, 부심의 깃발도 올라갔고요. 자, 일단 주심의 휘슬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널티 킥이냐? 자, 예. 여기서 먼 쪽을 조현민 선수 봐야 되거든요. 예. 야, 요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순간 예. 놓쳐버리면 안산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집중해서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아스나이 두려움을 뚫어냈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아스나이, 아, 마지막에 공을 놓쳐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잘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면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잘 가져가면 수비 조직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요. 붙여줍니다. 헤더. 자, 뒤에서 슛! 뒤쪽! 코너입니다. 아스나이가 하나 막아냈어요. 자, 마지막에 지금 보세요. 반대쪽에 클리어링 한 것이 야, 원기종 선수 바로 슈팅이 가져갔거든요. 예. 아스나이 선수가 만약에 저 위치 없었다? 이건 실점이죠. 마지막 패스. 뒤에서 아스나이. 일단 아스나위 라인 근처에 3번 멈춰 섭니다. 반대쪽 길게 아스나위. 오른쪽에 아스나위는 전방을 바라보다가 속도를 높였고 멈추면서 낮게 깔아줬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나온다면 어쨌든 지금 헤더 반대쪽으로 아스나위 뒤로 물러서면서 앞으로 걷어낸 공 대전이 잡아냈습니다. 빨라요. 원기종 선수 빠르죠. 속도를 높여봅니다. 원기종. 원기종이네요. 원기종 아스나위 네. 따라갑니다. 원기종과 아스나위 뺏기지 않고 있는 원기종 라인 근처까지 끌고 갔습니다. 공을 버텨내면서 빠져나왔습니다만 뒤에서 커버를 잘 해줬습니다. 빠르게 오른쪽으로. 자, 압박을 통해서 올라가는 왼쪽입니다. 대전. 자, 올려줬다가 한번 멈췄고요. 아스나위 끊어냈어요.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4대3입니다. 빨리 가야죠. 4대3이죠. 아스나이인데요. 아스나이에게 내줍니다. 반대쪽으로 열어줘야 되는데요. 찬스죠. 자, 최건준대요. 잡았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찬스죠. 가운데 잡아서 아, 이어주는 마지막 네. 패스. 오른쪽 열어줬고요. 아스나이. 아스나이 뛰어서 필기 연결. 자, 찬스예요. 살짝 박스 안쪽 김숙이 들어갑니다. 슛! 수비에게 막힙니다. 슛! 야, 여기서 일단은 공민현 선수 잘 뿌려줬고요. 예. 아스나이가 잘 막았는데 이문수 선수가 쓰러지면서 김민규 선수에게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어줬고요. 그렇죠. 이게 골이 됩니다.